팬더 모양이네요, 딱. 어, 그죠. 네. 네. 쿵푸 팬더랑 관계가 있나요? 어. 네, 이런 식으로 나와. 다시 치어가 들어가도록 한다. 네, 어, 아니요. 하시는데 저, 아, 적응이 안 되네. 애니멀로 TV.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쩐 일이세요? 어, 예. 지나가다가 뭐가 있길래. 지나가다가. 네네. 아,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누구시죠? 아, 저는, 인천에서 물방을 운영을 하고, 네. 물생활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는 물고기의 미친 남자, 단테리움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물 미남이네요. 어떤 의미로는? 예, 네, 미남이라는 뜻이는군요. 아, 알겠습니다. 네. 예, 물미남님이 네. 최근에 이제 구피 물방을 네. 오픈하셨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그 영상에 상당 보던 것처럼 잘생기셨어요. 아, 네. 약간 류준열 느낌도 나고. 그렇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아, 예. 자, 여기 뭐 하는 공간인가요? 여기는, 구피를 전문적으로 키우고 있는, 저의 약간. 아지트? 아지트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아. 저만의 공간. 아, 좋습니다. 네. 한번 좀 소개해 주세요. 자, 저는 사실 네. 구피를 잘 모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구피 도사로 출연을 하시는 거니까. 아니. 도사가 되고 싶은 남자로. 아, 아닙니다. 구피 도사입니다. 제가 말씀을 미리 안 드리고 왔습니다. 예, 네, 당황하시는 건데. 구피 도사. 네. 네네. 그래서 구피 사육에 대해서랑 뭐 이런 것도 오늘 다 이따 인터뷰에서 할 거지만. 네. 일단 요, 예, 시설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걸 여쭤보겠습니다. 네네네. 저 우선 요쪽 제 물방에는, 축양장이, 4자 2단짜리 축양장이 6동이 나 있고요. 아, 예. 예. 네. 거기에, 어항은 지금 60개. 60개요? 네, 60개가 됩니다. 잠시만, 그렇게 안 많아 보이는데 이게 60개예요? 오. 잠시만요. 네. 맞네요. 몇 개지? 여기만 해도 둘, 넷, 여섯, 여덟, 열 개. 네네. 열 개, 스무 개, 삼십 개, 사십 개, 오십 개, 육십 개 맞네요. 네네. 후덜덜. 와. 여러분 보셨죠? 축양장 여섯 동만 해도 어항 육십 개입니다. 대단하네요. 이게 뭐 많은지 적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전 육십 개를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원래는 이 환수 자체도 이제 자동환수로 하고 싶었는데, 이 네. 공간이 워낙에 좀 좁다 보니까, 자동환수를 하게 되면은 또 네. 뒤에 공간이 한 1m 정도가 또 필요하고, 혹시 더 늘 때를 대비해서 이쪽에다가도 늘리게 된다면, 와, 1m씩 2m가 빠져버리면은 또, 너무 좁아지니까. 또 그렇게 에이. 되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환수는 그냥 모터로 해주고 있고요. 에이. 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자동환수로 하면 왜 1m가 빠져야 되죠? 뒷공간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항 자체가 여기는 자 저렇게 이제 타공이 돼 있어요. 후면 타공이. 그러네요. 네, 네. 지금 막아버렸지만 가려져 있었네.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뒤에서 보면은 저 밸브가 있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또 밸브를 열어주고 해야 되니까 그 자동환수 시스템이 이제 그 PC팜이라는 곳에서 개발을 한 건데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그걸 도입을 하고 싶었는데 여건상 못 쓰고 있죠. 아무튼 어항 개수가 늘어나고 하면은 이제 뭐 환수 시스템을 좀 바꿀 생각은 있습니다. 아, 네. 사실 그 수족관이나 물방이나 이런 모든 곳에서 네. 물 관련된 곳에서 환수하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그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자동 환수가 진짜 꿀템입니다. 맞아요. 네. 자 보면 네. 구피들이 지금 몇 종 정도 되죠 이게? 지금.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한 20종류에서 한 22종류? 20종류? 네. 이름들 쭉 한번 말해주세요. 예. HB 파스텔 있고 HB 파스텔 네. 이 친구는 이제 네. 리본 타입이고 알풀. 알풀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네 가지 라인이 있습니다. 알풀도 라인이 있군요. 네. 알풀이 제일 라인이 많은 것 같습니다. S라인 뭐 이런 거 드립인거죠? 네. 아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뭐 아쿠아마린 블루테일. 아쿠아마린 블루테일. 네. 지금 루티노 모스크 블루. 루티노 모스크 블루. 네. 그리고 한참 핫했던 핑크 키티. 핑크 키리. 네. 예. 그리고 코코아 로즈.
코코아 로즈. 이름이 되게 예쁘네요. 아, 그죠. 이름이 예쁘죠. 네. 코코아 로즈. 아, 생긴 것도 예쁩니다. 아, 예. 네. 뭐, 체리 브라운. 네. 알비노 모스코 핑크. 잠시만요. 네. 코코아 로즈랑 체리 브라운 닮았는데? 다른 거 맞죠? 네, 완전 다릅니다. 아, 예. 네. 뭐가 달라요? 얘기해주세요. 눈이 잘못 드신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딱 보시면은. 네. 이 지느러미 모양이나. 네. 이 도살. 네. 도살의 모양도. 도살이 뭐예요? 등핀을 말합니다. 등 지느러미. 네. 오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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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살핀이죠. 네. 네. 도살핀이 도살이잖아요. 네네. 아, 맞아. 이상한 소리 하시는 줄 알았어요. 네. 네, 좋습니다. 요런. 검은 플레드. 검은 플레드. 네. 요 얘기 안 하셨는데. 이거 알비노 모스코 핑크입니다. 알비노 모스코 핑크. 줄여서 알모핑인가요? 맞습니다. 알모핑. 알모핑이라고 해요? 네. 다 알모핑이라고. 그걸.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게 전 장난으로 줄여봤어요. 뭔가 이상하죠? 알모핑. 장난으로 했는데 진짜 그렇게 부르니까. 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하긴, 알풀도 알풀이라 부르니까. 그러니까요. 알모핑이 알모핑이 맞죠? 네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검은 눈 플레드. 네. 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알풀들. 알풀들. 네. 다른 라인들. 네. 어. 약간씩 다른 애들인데 이제 저는 이쪽 추경장에는 나중에는 뭐 이런 애들 빼고선 다 알풀로 전체적으로 한번 이쁘게 빨갛게 해볼 계획입니다. 잠시만요. 네. 그러면 구피 중에서는. 네. 알풀을 제일 좋아하겠네요. 지금 알풀로 모든 라인 한다니까. 맞습니다. 오. 알풀이 좀 저한테는 좀 약간 에이징의 구피예요. 우선 알비노 자체가. 네. 다른 애들보다 피부가 좀 어렵기도 어려운데, 저한테는 되게 안 맞았어요. 그래서 물생활 초반에도 제가 이제 알풀을 많이 키웠었는데. 네. 다, 결국엔 다 죽여먹고. 아.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와이프가 저한테 맨날 구피 죽여먹는다고 막 놀려갖고. 네. 아무튼 에이징의 구피인데, 그래서 더 도전을 해보고 싶기도 하고, 워낙에 이쁘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알풀로 꽉 채워보고 싶습니다. 예쁘긴 하죠. 사실 알풀이. 네. 그 출시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작출된 지. 네네네. 근데 아직도 계속 인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저거는 진짜 구피 키우시는 분들이면. 맞아요. 예, 네, 맞습니다. 네. 좋아할 수밖에 없는. 괜히 스테디셀러가 아니죠. 그렇죠. 네. 또 누가 있습니까? 어떤 애들? 이쪽에 보시면은 저게 이제 팬더빅이요. 팬더빅이요? 네. 팬더 모양이네요, 딱. 그죠. 네. 네. 쿵푸 팬더랑 관계가 있나요? 관계는 없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있겠습니까? 근데 저도 이걸 보면서 쿵푸 팬더 생각이 자주 났어요. 아, 예. 제가 얘네들을 한 1년 이상 키웠었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알비노 코이. 알비노 코이. 네, 알비노 코이. 알비노 코이는? 네. 아. 약간 루돌프인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루돌프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사슴코는 어디죠? 여기 보시면 보이지 않나요? 보입니다. 여기 포가 코끝만파이가. 네, 네. 야. 이런 게 이제 특징이라 너무 귀여워요. 아,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다크플레드. 다크플레드. 네, 그리고 네. 이쪽은 이제 HB 로즈. HB 로즈. 네, HB는 하프 블랙 로즈예요? 맞습니다. 찍었는데. 찍어봤으세요? 기분으로 아니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HB는 하프 블랙. 네, 하프 블랙 반만 검은색이라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체리 브라운. 체리 브라운. 체리 브라운인데 아까 저쪽에도 체리 브라운이 있었지만 얘네들은 이제 C타입 리본입니다. C는 뭐예요? 이제 이 리본 모양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C 형태로 앙크스 이렇게 C. 네. 야, 이거 저런 것도 나누는군요. 네네. 대단하다. 역시 구피의 세계는 대단하네요. 예, C 타입인 딱 C 모양이네. 가만 있어도. 네네네. 이게 C예요, 여러분. 네. 어떻게 있어도 C입니다. C 이게 C 모양이란 거죠? 네. C. 와. 그리고요? 그리고 이건 알비노 핑크 레이스. 알비노 핑크 레이스. 네네. 메모리 없네요. 다 팔렸나요? 아니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죽인 건가요? 아니. 네. 제 이제 구독자분께 이제 선물로 받은 애들이라. 네네. 더 달라고 하셔야겠네요. 더 달라고 하면 너무 못 가나? 얼마예요 이거? 개인 분양하실 때 거의 한 20만원 돈 했던 거 같아요. 쌍해? 네. 우와. 쌍인지 뭔지 한 마리인지? 트리온지 한 마리는 아닌가요? 네네. 아무튼 그래서 비싸다. 달라고 하고 싶었는데 막 열심히 불려야겠네요 이제.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자,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이제 검은 눈 플레드. 검은 눈 플레드. 네. SS. 네네. 저기는 SS가 아니었죠? 네. 저기는 이제 골든 바디. 검은 눈 플레드 저기 있었잖아요. 네. 골든 바디. 아, 또 다른 거구나. 네. SS는 뭐가 달라요 또? SS는 아무래도 그냥 딱 봐도 그냥 이쁜 애들. 이쁘다. 네, 뭐,
아주 강선별이 됐다는 뭐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쁘네요. 그죠. 예. 네. 그럼 SS의 자손들이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 SS가 되는 게 아니라 선별을 해야 되죠. 그죠, 그죠. 선별을 거쳐야 뭐 이런 애들이 뭐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수컷 네. 바디 체형이 되게 좋다. 단단한 느낌 딱. 예. 네. 자, 마지막. 마지막으로. 마지막인가? 아니, 네. 뭐, 아무튼 요, 알불토. 알불토. 알불토는 뭐예요? 알불토는 뭘까요? 알비노. 줄이시기 블루. 토네이도. 토네이도요? 토가 뭐가 있어, 토가? 토파즈. 야, 이건 알 수가 없다. 빅C면 아까처럼 C 타입. 네. 하지만 이 C자가 더 크죠. 아, 그래서 빅C다. 네네. 어, 요즘은 C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나 보네요. 네. 어. 이런, 뭐, 예전보다 이제 그 개량된 애들도 많고, 요즘엔 사람들이 다 눈이 많이 높아지셔가지고. 네. 에, 리본 타입이나 뭐 이런 애들을 많이들 찾으세요. 리본 중에서 C 타입. 네네. 그, 사실 리본 수활 인자가 있어도. 네. 리본이 수활 인자죠? 아, 근데, 리본은, 수활 인자는 인자만 갖고 있어도 이제 그 수활이 발현이 되는데, 네. 리본은 인자라는 게 없고, 무조건 이제 암컷이 리본일 때만, 리본이 나옵니다. 오. 요런, 수컷도 있는데, 지금. 네. 요런 노멀에서는 절대 이 리본이 발현이 안 되죠. 그러면, 뭐, 어쨌든 얘도 수컷은 불임이죠. 암컷은. 예. 네. 수컷 리본은 불임입니다. 야, 예. 네. 수컷 C 타입은? 수컷은 그냥 불임이에요. 아, 그래요? 네, 고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네. 알부터 빅시리먼 새끼들. 네네. 그 다음에, 이름 왜 이래? 밑에. 얘는 알비노 싱가블루인데? 이름 그냥 지은 거 아니죠? 아닙니다. 싱가블루? 제가 이거 장명했다가는, 네. 저한테 이제 뭐 쪽지로 뭐 욕하실 분들 많아요. 진짜로. 싱가블루. 네, 싱가블루. 예, 자연친 것 같은데. 아, 아닙니다. 아, 예, 일단 예. 얘는 뭐 특징이 뭐예요? 아까 핑크 키티랑 비슷한데? 아우, 전혀 다릅니다. 원래 이 친구들은 파란색 완전 파란색 애들인데. 네. 알비노로 나와 가지고 지금 뭐 와, 색깔 좀 루티노 같기도 하고. 색깔이 엄청 이쁘죠? 예. 네. 예쁘다. 얘 비싸겠네요. 뭐 그럼 얘는 얼마예요? 이 친구들은 지금 분양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막 100만 원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진 않고. 예. 세 마리밖에 없는데. 하게 되면. 하게 되면요? 예. 미래를 계획해서. 아, 그거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네. 한번 생각해 주세요. 아, 진짜. 예. 아, 알겠습니다. 네. 쪽지 드려야지. 그 다음 끝인가요? 네. 이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기 새우 몇 마리? 새우 몇 마리? 새우 한번 보여주시죠. 아, 새우, 네. 새우 몇 마리예요? 새우 몇 마리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네. 그 왜 몇 마리라고 하셨어요? 200 마리도 몇 마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네, 한 20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요 친구들은 이제 CRS. CRS. 일반 네. 애들이에요? 아, 제가 원래 이거, 얘네들도, 이제 모스라급으로, 괜찮은 애들로, 이쁜 애들로 받았는데. 모스라급? 네, 그냥 방치하고 선별을 안 해주다 보니까. 보니까 진입금지도 보면 보이고. 맞습니다. 네. 뭐 진입금지, 뭐 일장기, 뭐 모스라, 여러 가지 그냥, 탈락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태까지 신경을 못 써줬으니까 이제 물방을 하게 됐으니까 네. 이 친구들을 이제 제대로 선별을 해가지고 이쁜 애들 좀 이렇게 종류별로 나눠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얘는 그냥 불펜타. 네, 불펜타. 네.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서 다 번식을 하신 거예요? 치비가 엄청 많은데? 네, 맞습니다. 이 소일 두께 높이에서. 네. 비법이 뭐죠? 왜냐면 제가 왜 여쭤보냐면 네. 보통 이런 거 하실 때 CR이는 이 정도 두께까지잖아요. 바닥재. 그 정도까지 많이 헷갈리진 않고. 요즘 아닌가요? 그거 좀 약간. 오래된. 80년대 정도. 좋습니다. 예. 네. 아무튼, 이거의 비법은 제 영상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링크 걸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 비법은 거기서 볼게요. 네. 네. 따로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이렇게 좀 물방 돌아봤고요.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이거 뭐예요, 이거? 그거요? 예, 이거. 요거는 이제. 왜 집이 있지? 요거는 부화통입니다, 부화통. 부화통? 네, 구피 부화통. 구피? 네. 구피 이제 여기다가 이제 임신했을 때 이제 한 마리씩 넣어주면은 넣어놓고, 이쪽에. 잠시만, 부화통은 메타큐브가 최고 아니에요? 메타큐브 아니요? 아, 네, 죄송합니다. 부화통을 메타큐브로 사용하시는 분은 거의 없고, 저처럼 이제 치어를 키우실 때 사용을 많이 하세요. 아, 예. 네. 요렇게 이제. 여기는 지금 이미 치어를 받은 곳인데. 예. 네. 요런 식으로 이제 놔둬서. 네, 요런 식으로 놔둬서. 다시 치어가 들어가도록 한다? 네, 아니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죠?
아무튼 네. 잘 봤습니다. 네. 역시 이 아마존 컨셉 수조를 좋아하시니까 네, 네. 아마존 사이펀을 쓰시네요. 아, 예, 맞습니다. 네. 아, 예? 잠시만요. 맞습니다. 생각 없이 대답했네요. 정이 안 되네. 임신한 애들을 넣는다고요. 네, 그러니까 다시 치유가 들어간 게 아니라 네네, 네, 감사합니다. 아, 딱 보면 지금 들어가는 느낌이라 들이쳐봤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뭐 이제 출산을 앞둔 암컷을 이제 한 마리씩 넣어주는 용도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써 보시니까 어때요? 너무 좋아요. 구피 번식의 필수 아이템이다. 네. 아무튼 이제 가정집에서는 할 만하다. 네. 그 옆에 네. 보니까 직접 브라인을 끓이시던데. 네네네. 네. 브라인은 왜 끓이세요? 우선 얘네들이 이제 생부를 제가 하루에 한 두 번 정도를 먹여주고 있거든요. 확실히 이제 그 부피 성장 속도가 그 눈에 띄게 다르기 때문에. 눈에 띄게? 네, 눈에 띄게 다르. 아, 눈에 띄게. 설마 제가 생각하는 그냥 가세요. 안 하겠습니다. 아, 네. 뭐 생각하셨어요? 그 과장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애들 몰라요. 와 통했다. 맞아요. 아, 네. 아 통한 게 진짜 자존심 상하네. 제가 웃긴 게 좀 약간 자존심 상했습니다. 네, 눈에 띄게 얼마나 일반 사료 먹을 때랑 네. 이 생부를 먹을 때랑 네. 뭐 일주일 기준으로 본다. 네. 뭐 차이가 두세 배 나요 크는 게? 제가 보기엔 일주일로 따지기는 좀 그렇지만 그럼 2주? 진짜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진짜 두 배는 아니더라도 한 1.5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체형도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럴 수가 없겠네요. 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렵진 않죠? 어렵지는 않은데 귀찮아요. 근데 잠시만요. 네. 이거 한 마리 많은 양을 부화하잖아요. 네. 그러면 남는 거 어떻게 해요? 다 주나 이거? 아니요. 다 못 줍니다. 저는 아직 많지가 않아서 제가 하루에 2리터씩을 끓이고 있는데 네. 얘네들이 저는 24시간 부화를 돌리고 있거든요. 아침에 와서 걸러준 다음에 한 번씩 다 먹여주고 그대로 놔둬요 우선. 우선 이따가 퇴근하기 전에 네. 퇴근하기 전에 한 번씩 더 먹여주거든요. 그럼 딱 끝나요? 아니요, 안 끝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남는 것들은 이제 냉동으로 네, 냉부로 빨리 커요? 아니면 좀 이거보다 덜해요? 이거보다 좀 덜해요. 아무래도 이제 뭐 얼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 난항이 조금 터지거나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 사료보다는 맞다. 제 경험상 확실히 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구피 소개는 잠시 이렇게 들어봤고요. 저희는 인터뷰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시죠. 네. 기립. 어디 가세요? 애니멀로우 TV.